네,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. 이 삼성전자가 어젯밤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열었는데 신규 스마트폰 에디션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그 제품들인지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가 20일 오후 11시에 이제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. 네. 사실 언팩은 8월에 한번 했었죠. 열었고요. 네. 이거를 1년에 두번 언팩을 파트 2까지 연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. 이번 행사를 통해서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3와 디지털 시계죠. 갤럭시 워치 4의 비스포크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한 건 아니고요. 그 뒤에 뭐 에디션으로 새로 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두 제품은 앞서 지난 8월 출시된 뒤에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 중인 좀 인기 제품인데요. 삼성이 추가적인 에디션 제품을 선보이면서 이런 높은 판매량을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. 이제 소비자들이 뭐 비스포크를 생소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네. 워낙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삼성이 가전제품에 처음 적용을 했고요. 그렇죠. 전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델인데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제품 색상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번 언팩 2 행사를 통해 삼성이 선보인 비스포크 에디션 역시도 소비자가 폴더블 폰과 워치 제품 외관을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조합해서 색상을 꾸밀 수가 있고요. 또 그대로 구입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기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제품을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. 들어본 적도 없고. 네. 때문에 현재 소비자들의 그 삼성 발표를 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. 보통 비스포크 하면은 이제 수트라든지 뭐 신발 이런 쪽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춤으로 제작해 주는 건데 이게 가전에서 갖고 왔었던 거고 이제 모바일 제품까지 비스포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요? 우선 좀 시중에 팔리고 있는 비스포크 가전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네. 뭐 냉장고나 세탁기 색상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냉장고에 예를 들면 전면 도어 패널에 상단은 뭐 민트색으로 꾸미고 하단은 완전히 다른 살구색 뭐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. 또 기존 가전의 경우에는 뭐 냉장고를 사고 나중에 따로 김치 냉장고를 사게 되면 뭐 색상이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높이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. 또 자취를 하면서 소형 냉장고를 쓰다가 결혼을 해서 대형 냉장고를 사면 네. 두 제품이 조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냉장고를 뭐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런데 이 비스포크 냉장고의 경우에는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차를 좀 두고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레고, 우리가 마치 레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합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이 네 개든 뭐두 개든 일반 냉장고든 김치 냉장고든 상관없이 붙여서 하나의 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. 여기에 또 처음에는 뭐 은색이 좋아서 이제 은색으로 꾸며서 샀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으면 이제 소재와 색상 또 문이 열리는 방향까지도 바뀔 수 있는 게 비스포크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번에 선보인 갤플립 3와 워치4 비스포크 에디션에도 블랙과 실버 이두 가지 프레임을 기본으로 했고요. 총 다섯 가지 색상을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를 활용하면 한 49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. 때문에 소비자가 말 그대로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또 이렇게 제품을 사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색상이 질리면 99,000원만 내면 제품 외관을 완벽하게 또 원하는 색상으로 다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네. 우리가 기존 모바일 제품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미 비스포크는 가전에선 성공을 했고 네. 이제 새로운 모바일에서도 성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분명히 삼성전자가 우리 세대를 소비자 주소비자층으로 겨냥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MZ세대,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했구나 이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뭐 어떤 좀 이런 밀레니얼 세대 하면 좀 개성 강한 사람들이잖아요. 옆에 계시지만 자기 목소리 정확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선택 좀더 알려주시죠. 항상 이렇게 좀 세대를 넘나드는 또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젊은 이야기를 갖고 오면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.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 삼성이 이 비스포크 가전을 공개할 당시만 해도 당시 기자들의 반응이 이게 가능한 도전이야? 이런 반응이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
기존 가전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일괄로 좀 찍어내잖아요. 네. 그게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랬죠.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전 사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. 네. 근데 비스포크는 색상과 소재 조합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제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가를 이게 낮출 수 있냐, 또 생산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좀 붙었던 게 사실입니다. 네. 근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소비자 반응이 뭐 폭발적으로 뜨거웠고요. 네. 판매량도 치솟았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가전 사업 이익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. 현재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까지도 이제 비스포크를 카피하면서 세계 가전 시장 자체가 비스포크를 따라가는 그림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렇게 기존 상식으로는 내기 어려웠던 비스포크를 삼성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. 삼성의 경쟁사인 애플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의 이제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 좀 굉장히 딱딱하고 좀 차가운 기술 기업 이런 이미지였거든요. 네. 그런데 2030이 주축인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력의 중요성 이것보다 어떤 제품이 나와 맞나, 어떤 제품이 내 감성을 건드려주나, 네.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또 가장 중요한 소비 요소로 삼는 경향이 짙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개인의 감성 또 개성이 기술력보다도 중요하다는 건데요. 때문에 삼성은 2019년 초에 이제 한 20년 동안 사용해온 디자인 철학을 완전히 재정립하면서 기존에 느꼈던 소비자가 느꼈던 정중하고 차가운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을 벗고 20대 젊은이의 부드러운 감성적 이미지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. 이런 뭐 변화가 이제는 제품 이미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보이는데요. 그 결과로 나온 게 비스포크고요. 이제 비스포크가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삼성의 전략이 이거는 뭐 적중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또 가전을 넘어서 모바일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또 먹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아까 브랜드가 살짝 나오기도 했지만 좀 메종 키친의 이 패션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감성에 더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혁신들이 업계를 선도하게 하는 삼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2013년 이제 이래로 브랜드 가치 성장률 그렇게 또 높아졌다고요? 네,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뭐 이미지도 개선하고 제품 기술력도 높이면서 삼성의 브랜드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최근 글로벌 100대 브랜드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요. 삼성은 브랜드 가치로 746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87조 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순위로는 세계 5위에 올랐고요. 삼성보다 순위가 높은 기업을 보니까 애플과 아마존, 또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뭐 이 네 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. 순위 자체로만 보면은 지난해와 같았는데요. 브랜드 가치,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지난해보다 20%나 성장을 하면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또 6위와의 격차도 지난해에는 54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71억 달러까지 크게 벌어졌고요. 삼성전자는 이 브랜드 평가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9위에 오르면서 1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. 2017년에는 6위, 또 지난해에는 5위까지 순위를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번 평가를 두고 삼성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.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노력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서 소비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뭐 브랜드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 이런 가운데 또 가석방 이후에 조용한 행보를 또 보내고 있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또 본격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요? 네, 이 부회장이 뭐 올해 초에 수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뭐 반도체 공장, 가전 공장 아니면 뭐 본사 개발 현장 이런 데를 찾아서 현장 경영 행보를 좀 이어왔습니다. 네. 이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기자들이 따라다니기도 좀 벅찼던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하지만 가석방 이후에는 동선을 뭐 기자들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. 근데 최근 재계에 들리는 뭐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부회장이 다음 달이죠. 11월 중에 미국 출장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현재 삼성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뭐 미국 반도체 공장 신규 투자를 좀 재촉하는 상황에서 현지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
그리고 이 공장이 약 20조 원이 투자될 대규모 투자라서 공장 부지 선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어쨌든 부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가 좀 돼가는 상황인데 이 부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현장도 좀 살펴보고 또 보고도 받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미국에 한번 간 김에 기존 반도체 공장, 또 가전 공장 같은 사업 현장도 둘러볼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. 최근 반도체와 가전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, 모바일에서도 삼성 여러 사업에 좀 남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입니다.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다시 적극적인 현장 경영을 재개하면서 대형 M&A, 또 대형 투자 이런 결정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으니까요.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뉴스 니쇼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